역사동 최중심지에 첫 프리미엄 대단지가 들어옵니다. 휴먼빌 일산 플랫원.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진입니다. 네, 2023년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슬슬 봄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진 씨도 봄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저도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봄처럼 따뜻한 소식이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일산 풍동 이지구입니다. 아니, 일산 풍동 이지구라고 하면 일산 동구의 중심지잖아요. 어떤 따뜻한 소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풍동 이지구에 첫 프리미엄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휴먼빌 일산 클래스 1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휴먼빌이 일산에는 10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서냐? 바로 이곳에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오, 엄청나죠? 굉장히 넓어요. 최고 34층, 529세대라는 엄청난 사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넓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여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방이 아파트고 인프라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바로 보시면은 단지에서 30층만 갈 수 있는, 여기 보이시죠? 초등학교가 있네요? 네, 이게 초학생권 그 자체라는 점. 이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단지 외에도 사실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지금 당장 보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저랑 빨리 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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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34층, 4개 농, 529세대. 선호도 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타입으로 구성. 입주자 생활 편의에 맞춘 최첨단 시스템과 뛰어난 공간 활용. 풍동 있는 지역에만 13개의 공공교육기관을 갖춘 교육환경 입지. 최근 일신건영이 분양했던 단지마다 호평을 받았던 입주자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 지금 바로 휴먼빌 일상 클래스1의 모든 특별함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 휴먼빌 일산 클래스 1의 내부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옆에 부지, 우리가 들어설 부지 바로 옆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 모델하우스 위치에 이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공원이 들어선다고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살펴보시죠. 들어가시죠. 이쪽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모형도도 있고. 이야. 와, 이게 뭐가 들어서는지 자세하게 알려도 주고요. 와, 모델하우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근데 저거? 저기 저 깊숙한 데 있는 저거 뭐예요? 일단 따라와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후! 이야, 보이시나요? 우와. 와, 진짜 카페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 엄청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갤러리 같기도 하고.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야, 이게 일신건영에서 네. 이게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하죠?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아주 좋네요. 또 평온해지네요. 우드톤에 나온 이 의자까지. 네. 좀 개인적으로 카페나 갤러리나 이렇게 우드톤으로 해놔야 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쉬는 느낌 들고. 동감동감. 아, 네, 이렇게 사실 네. 내부를 또 보고 싶으실 텐데 꼭 가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아, 도대체 내부는 언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데. 궁금한 거 알지만 좀만 기다려봐요. 여기도 가면은 제가 왜 가자고 하는지 무조건 알아요. 따라오시죠. 네. 올라가 봅시다. 가시죠. 네, 그리고 여기 내부를 먼저 보시기 전에 자, 이야, 이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 아까 말씀 주셨던 곳이 여기군요. 네. 와, 밑에서 볼 때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위에서 보니까 풍경이 다르죠. 풍동지구랑 네. 식사지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활 인프라를 모두 다 잘 갖추고 있는 게 한눈에도 보이는 거죠. 세상에,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겠네요. 저기 보시면 아까 봤던 학교가 저쪽에 있고요. 네. 놀랍게도 반대편을 또 보시면 저쪽에도 초등학교. 아. 그리고 사실 이 근방에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3개의 학교가 있으니까 초학생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쪽을 보시면 병원도 있어요. 저런 대형 병원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인프라는 완벽하게 갖춰졌고 과연 그 내부가 어떤지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아, 뭐 자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그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부터 알아볼 텐데요. 일명 84A타입. 934평형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쪽 보시면 도시적인 지성미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는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자, 오시죠. 와. 이 화이트 톤에 심지어 이 타일은 블랙으로 깔아서 말 그대로 도시적인 세련미. 요게 또 들어올 때 이런 기분 좋거든요. 그냥 용량이 아니에요. 대용량 신발장. 자, 이거 쭉 보시고 나면 저게 끝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여기 있고. 우산꽂이까지. 자, 하나, 둘. 하지만 두 개만 있으면 너무 서운해. 하나 더. 총 세 개. 오, 맞아요. 발은 두 개인데 항상 신발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세요. 저희가 또 특별한 공간이 여기. 와, 바로 입구에 이렇게 창고가 있어서 운동하던 물품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물건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실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밖에서 흙 묻은 물건 집까지 들고 들어가지 마시고 현관에서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아니, 이게 보십시오. 짜라라. 이게 집입니까? 와인바입니까? 와, 이 대리석 느낌에. 이야. 또 이 등 보이세요? 요런 등이 또 와인병에 반사되면 그렇게 도시스러울 수가 없다고요. 와인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놨죠. 오시죠. 자, 기대하시라. 빠밤. 이 팬트리 공간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가 혹시 모를 짐들까지 다 넣을 수 있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네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넓은 주방이 있지만 잠깐만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먼저 오시죠. 거실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도시적인 느낌을 아까부터 어디서 받았나 했는데 아래쪽 한번 보시겠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 이런 화이트 톤의 포세린 타일이 깔려 있는데 너무 이뻐. 근데 이런 포세린 타일이 이렇게 확장성도 있어 보이고 공간감이 굉장히 시원하고 따스하고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바로 이 위에 보시면 우물천장. 이야. 요즘에 우물천장을 이렇게 쭉 뚫어놓으면 디자인이 간접등과 여기 이렇게 스팟등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 감동이야. 진짜요. 이런 우물천장 있으면 천장도 확 시원해 보이고. 맞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등이 있으면 살짝 갤러리 느낌 나지 않아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도시적인 느낌을 한층 더 업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만 제공된 아주 특별한 옵션. 특별한 옵션이 뭐죠? 뭘까요? 여기 이 벽을 뚫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뚫어서 엄청나게 큰 거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개방감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옵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무상이라는 컷! 네, 이렇게 이쁘고 멋진 거실을 봤다면 또 하나의 공간을 보러 가시죠. 너무 진짜. 시원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개방감도 굉장히 크면서도 네.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살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요즘에 이렇게 대면형 식탁을 많이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도 볼 수 있고 음식을 바로 이렇게 또 건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구조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 식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 요리를 하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막 넘쳐나거나 접시가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럴 게 전혀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본 아일랜드 식탁 중에서 제일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원래 D자의 기본 옵션에서 네. 여기에서 이상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요리를 해서 바로바로 대접을 할 수 있는 약간 그 오마카세 느낌?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덕션 3구 옵션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인덕션 3구가 설치돼서 바로바로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스퀘어 후드까지 네. 함께 설치가 된다는 점. 기본형 선택지에는 침대형 그리고 가스 쿡탑이 설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왜 싱크볼도 되게 큰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우리 집 고양이가 여기서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 미니 수영장? 그죠. 왕복으로 왔다 갔다 가능하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수전이 일반적으로 기본형 선택지에도 동일한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유상 옵션은 어떤 게 있냐? 아, 나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물을 튀고 끄고 싶다. 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경우에는 이 니켈 도금 센서 절수 수전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도 다 수납 공간인데 아랫부분에서도 자, 보시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대단하다. 다양한 수납 공간들. 야, 앞에 부분까지. 심지어 여기도 있습니다. 정말 수납의 끝판왕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시고 자, 보시죠. 밖에도 화이트 톤인데 안방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완전한 화이트 톤이 아니라 도시적인 느낌을 내면서도 편안함을 내주는 이 색깔이 너무 좋네요.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맞춰놓으니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나서 침실이랑 또 잘 어울리네요. 짜자잔! 여기 보시면 어머나! 화장대가 있구나. 인조대륙 상판이 적용된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대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 확장하면 무료로 설치된답니다. 지금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한데 혹시 유상 옵션 선택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어머나 세상에, 근데 이것도 너무 깔끔하고 세련됐는데 또 고급 옵션이 있군요. 사실 여기도 굉장히 넉넉한데 요즘에 또 워낙 옷에 관심이 많고 많이 모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 옵션으로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또 수납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요. 너무나 세상에, 붙박이장까지 또. 붙박이장까지.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방이 큰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할 공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시죠. 아, 정말. 한씨, 열어보세요. 아니, 뭐길래 이렇게까지 기대감을 증폭시키시는 거죠? 따라바라바. 네, 이렇게 넓은 방이 바로 알파룸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활용해주면 특히 저같이 지적인 남자는 이렇게 없었죠. 자, 아무튼 그런 네. 공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방 하나를 확장을 해도 방이 세 개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해 두세요. 그럼 거실 확장을 안 하면 방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네, 방이 네 개가 된다는 점. 알파룸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만 네. 우리가 또 방도 봐야죠. 아,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도 넓지만 여기도 이렇게 크게 진짜 크다. 네. 여기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가능하고 네, 이렇게 조명도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깔끔한 도시적인 느낌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이렇게 이쁜 방을 봤으면 마지막 남은 방 하나도 저희가 함께 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 방도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합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또한 당연히 이렇게 큰 창문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옵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가능하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방 안의 느낌에 맞게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따로 우리가 옷 공간이나 이런 거 아이들 거 네. 좀 지저분하게 나 있으면 안 되니까 슬라이딩 붙박이장은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 도시적인 느낌에 맞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게 저희가 옵션의 선택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거실이랑 방 3개 창문 방향이 다 한쪽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창문 4개가 다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바로 포백! 이렇게 창문 4개가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풍도 굉장히 잘 되고 채광도 완벽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 한번 보러 가볼까요? 깔끔하네요. 컬러감이 네. 완전히 타일이나 이런 것들과 맞춰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느낌을 잘 주고 있고요. 통일감을 주셔요. 아, 근데 진짜 욕조 수전은 어떻게 좀 되게 이쁜 걸 잘 선택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저게 무광이라서 또 느낌이 뭔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인 것 같죠? 맞아요. 전체적인 대리석이나 선반의 컬러들이 와, 이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통일감이 있고요. 네.